응원해서 쫓아가야 됩니다. 앵구현 선수도 오늘 옆돌리기가 아주 좋았는데. 자, 각도가 좀 짧아져야 되고요. 풀리게 쳤죠? 들어갔습니다. 자, 득점 이후에 다운 배치도 괜찮아요. 예. 파란 공 뒤돌려치기가 상당히 좋게 서 있고, 자, 이 상황에서도 일목적구 컨트롤을 너무 신경 쓰다가 또 실수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네. 오, 파란 공 뒤돌려치기를 선택을 안 하나요? 비켜치기를 치려고 하나요? 자, 비껴치기를 흰 공을 친다는 건 어느 정도 세이프티까지 고려를 한다는 얘기죠. 네, 오, 파란 공 뒤돌려치기가 좀 쉬워 보이긴 하는데, 일단 비켜치기가 자신 있나 봅니다. 그렇죠. 앞서 이런 공을 또 정확하게 성공시킨 기억이 나요. 아, 역시 이 공이 자신 예. 있었나 보네요. 일반적으로는 뒤로 돌려치기가 낫지만 네. 응우엔 선수는 이공 성공률도 높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세이프티가 되니까. 예. 네. 잘 쳤습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도 응우엔 선수의 경기가 나오면 아, 이런 공을 잘 치는 선수다. 머릿속에 좀 입력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대전을 좀 길게 뽑아줘야 돼요. 최대한 긴 쪽으로 만들어줘야 되고. 자, 네, 바로 좋습니다. 들어갑니다. 네. 마지막 세트라 그런지 1이닝부터 아주 피 터지게 치고 받고 있는데요. 재밌습니다. 네. 재밌습니다. 자, 득점 이후에 다음 배치가 근데 조금 좋지 않겠었어요. 대전을 쳤을 때는 저 사이 공간으로 빠지기 너무 쉬운 상황이고, 살짝 밀어서 비껴치기 형태나, 대전을 끌어서 가거나, 요쪽으로 갈것 같은데, 오, 끌어서 좀. 치는 대회전인 것 같아요. 자, 끌리긴 끌렸는데, 좀 각도가. 오, 이거 잘하면? 길게? 오, 아, 이거 들어갔어요! 성공했습니다. 아, 어려운 공잘 아니요. 잡아냈어요. 지금 공은 예, 이제 들어갔어요. 그렇죠. 아니요. 예, 자리로 아, 들어갔다고 알고 있죠. 네, 자리로 예. 들어갔어요. 자, 치고 난 다음에 이제 너무 각도가 틀어져 버렸기 때문에 응원 선수 이제 포기하고 자리를 들어갔는데 네. 이 공이 길게 맞습니다. 모리 선수도 1세트 때 자리에 갔다가 서서 미안하다 한번 했잖아요. 아, 그렇죠. 예. 네. 오늘 장군 멍군이 아주 좋네요. 자, 그리고 이거 들어가면 타격이 큽니다. 이거 진짜 퍼펙트 큐. 아, 이거 이해하면 안 되죠? 아, 네. 그 말이 나와버렸어요. 오늘 쓰리뱅크 네 번, 세 번. 자, 와. 들어갔고요. 이제 다섯 번 시도해서 네번 성공했습니다. 자, 쓰리뱅크 잘 성공을 했고, 아까 모리 선수 얘기하셨을 때그 얘기 하길래, 예.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한 4, 5점밖에 안 남는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네. 네. 마지막 세트, 5세트이기 때문에 11점 경기. 이제 5점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자, 옆돌리기가 일단은 난이도는 있는 상황입니다. 키스를 빼면서 내공의 각도를 만들어 줘야 돼요. 자, 키스는 일단 잘 처리했고 내공 각도 각도! 야,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둘다 진짜 잘 치네요. 두 선수 모두 너무 잘합니다. 네. 이게 딱 일목적구 컨트롤이 정말 좋았고. 아, 지금. 자, 한 템포 쉬어갑니다. 지금 예. 저렇게 한번 쉬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죠. 보면은. 네. 은근 선수 심장 박동이 몇 정도 나오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이게 템포가 이렇게 착착착착 올라갈 때는 템포를 쉬면 안 되긴 하는데, 네. 지금처럼 좀 흐름이 살짝 좀 올라왔을 때는 한 번쯤 쉬어가는 게 좋아요. 자, 비껴치기 밀어서. 짧게 자, 나왔어요. 들어갑니다. 자, 자리에서 자. 일어나겠습니다. 저는 일단. 저도 같이 야, 일어날까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배치가 일단 옆돌리기가 가능합니다. 예. 마지막 세트 일단 현재 8점. 네. 오, 자, 근데 응우현 지금 이 선수 공을. 타임아웃도 있고. 잠시만요. 이 공을 지금 뭘 치려고 하는 거죠? 옆돌리기 치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흰 그쵸? 공? 네. 예. 근데 왜 저기 가서 각을 재길래 투뱅크 치려고 하는 줄 알았어요. 자, 이 공이. 자, 일단 두껍게 키스를 빼고 그 상황에서 내공의 각도를 만들어줘야 되고요.
바로 가나요? 짧게 가나요? 자, 어떻게 되나요? 저 4위만 아니면 됐는데 예, 들어왔습니다. 이제 아, 남은 점수 2점. 자, 이제 제 입술이 한번 모였다가 탁 하고 터져 나오는 그 시원한 피읍 발음을 해도 괜찮을까요? 되죠. 아, 이젠 되나요? 이젠 됩니다. 두 점이면. 자, 근데 지금 옆 돌리기가 예. 조금 부담감이 있는 배치긴 해요. 네. 자, 공을 한번 닦아달라고 했고요. 저렇게 템포를 죽여가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노련한 거죠. 굳이 타임아웃을 쓸 게 아니라 네. 타임아웃은 10점 마지막 한 점 남았을 때 써도 되니까 그렇죠. 공 닦아달라고 하면서 네. 자. 그러니까 뭐 공 배치를 확인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내 템포를 쉬었다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자, 나왔습니다. TS 잠보 퍼펙트 큐. 마음껏 퍼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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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도 돼요. 예. 지금처럼 지금은 응우엔 선수처럼 0점에서 자신의 모든 득점을 전부 다 쏟아내면 받을 수 있는 특별 상이고 최초의 달성자에겐 1,000만 원의 특별 상금 주어집니다. 아직까지 안 나와 있고 지금 가장 유력한 후보 바로 이 응우엔 드가인첸 선수입니다. 자, 아, 뭐가 의사전대실 잘못됐나봐요. 일목적구에 예. 뭐가 묻었었나봐요. 그래서 일목적구를 닦아달라고 한 건데, 네. 네, 뭐 수구도 같이 닦으면 좋죠. 그렇죠. 네, 이거 이제 묻은 거는 세트에 뭐 몇 번이든 상관없이 닦아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가장 애매한 상황이 의사소통이 안 돼서 이물질 제거해달라 그랬는데 공을 닦아버리면, 그럼 공이 깨끗해지면서 길어질 수 있잖아요. 네, 그럴 예. 수 있죠. 그것만 아니면 괜찮습니다. 아, 근데 퍼펙트가 나올지 안 나올지가 너무 궁금한데 경기가 계속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좀 애가 타는데요. 저도 지금 애가 탑니다. 어? 뭐야? 쓰리뱅크 치네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옆 돌리기가 조금 불안한 상황이긴 하거든요. 이걸 쓰리뱅크 친다고요? 야, 이걸 쓰리뱅크 선택하나요? 아, 그냥 옆 돌리기 치면 안 돼요? 어, 이건 쓰리뱅크가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근데 옆 돌리기도 이렇게 좀 불안한 상황이긴 하거든요. 근데 예. 옆돌리기가 더 쉬울 것 같긴 한데. 자, 여기에 승부수를 걸었습니다. 타임아웃까지 썼어요. 자, 쓰리뱅크 갑니다. 야, 이 강단 있는 선택인데 자신감이 있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나 대피비 챔피언십의 첫 번째 퍼펙트 큐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요? 들어가면 나옵니다. 자, 속도가 너무 빨라지면 안 됩니다. 적당하게만. 응우엔 선수의 쓰리뱅크 보냈어요. 자, 어, 와, 아, 아, 너무 아깝네요. 와, 속도가 좀 빨랐나요? 아니요, 그 뭐 속도 뭐 상관없이 너무 잘 쳤는데. 예. 걸렸고 근처까진 갔어요. 야, 저 공이 얇게 빠집니다. 이게 1,000만 원의 상금이 베트남 선수 등이 꽤 크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예. 아하. 자. 예. 5세트 3이닝. 자, 6대9. 횡단을 치기가 좀 불편한 기울기긴 한데 워낙에 배팅이 좋은 선수다 보니까. 자, 횡단. 네. 아, 득점 됩니다. 횡단으로 아주 깨끗하게 성공을 시켰고 이제 매치 포인트. 아, 배팅 참 좋네요. 예. 네. 자, 응근 선수는 지금 랭킹이 그렇게 높지 않은 52위. 왕중왕전까지 가기에는 아직까지 상금이 좀 부족합니다. 무조건 이겨야 돼요. 4강 정도까지 가야 된다고 했었죠. 예. 네. 자, 다음 배치도 만만치 않은 배치입니다. 되돌아오기나 앞돌리기 짧게 두 개가 괜찮을 것 같고. 되돌리기로 가겠죠? 어? 아니네요? 이게 되돌아오기가 두께가 예민해서 어려워요, 생각보다 지금. 자, 앞돌리기 짧게로 갔죠? 자, 굉장히 크게 감아봤고. 자, 뒤로 빠지지만 안 되는데. 쭉 쳐지면서. 자, 네, 성공합니다. 베트남의 응우엔 드가인첸 모리우스케 선수와 아주 치열한 경기를 펼쳤고 1,000만 원의 퍼펙트 큐 상금까지 거의 손에 쥐나 했는데 약간의 아쉬움은 남겼지만 자신의 최고 기록을 새롭게 쓰게 됐습니다. 8강에 진출하네요. 네. 아, 참 잘했어요. 그리고 아, 근데 진짜 아까 쓰리뱅크는 솔직히 네. 진짜 운이 없었어요. 네. 그게 저렇게 뭐 스치든 얇게 맞으면 각도를 좀 잘못 쟀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죠. 아, 자, 일단 이 공을 보시죠. 예. 자, 앞돌리기 짧게.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얇게 칠 수 있는 초이스보다는
두께를 조금이라도 갖고 갈 수 있는 초이스가 좋거든요. 예. 그거를 명확하게 보여준 초이스였습니다. 이게 또 안 들어갔다 하더라도 세이프티는 되돌리기보다 이게 훨씬 더 좋았네요. 그렇죠. 일목적으로 예. 앞으로 내려가니까요. 네. 네. 참 퍼펙트 큐라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또 한번 느끼게 해줍니다. 네. 그렇게 잘 맞은 공인데도 안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더 완벽하게 쳐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